시작해서 그렇죠. 공간으로 슛! 슛만 막아낼 코지 백핸드! 생일을 자축하는 그런 멋진 득점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스박스에서 아시아리그 데뷔를 했었던 김민석. 오, 올라오는데요. 골문 쪽 들어옵니다. 신상호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총민. 자, 돌면서 돌아서서 골문 쪽. 자, 역습인데요. 이찬한양 신상우 중앙으로 이동. 걸립니다. 자, 저슛. 이 라인 조심해야 돼요. 오, 앞에 떨어졌는데요. 아이스박스 김에 이소가 이소타. 강윤석 뒤로 잘 저슛. 떨어졌는데요. 아이스박스가 퍽 잡았습니다. 다시 셋업. 스티키 켄토. 아, 중앙에서 막았어요. 맥달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답답했어요. 네. 자, 시간이 많진 않지만 더 플레이 시작됐습니다. 자, 슛! 원주 골! 더 플레이 골이 터졌습니다. 자, 다시 리턴 김원준. 정확한 중거리 슛. 12초를 남겨놓고 선제골 터뜨리는 이찬한양. 남이도 한번 걸렸고 하지만 퍽을 잃진 않았습니다. 자, 강윤석에게 잘 찔러줬고 그렇죠! 슛! 남이도 강윤석 그리고 2연승으로 이어지는 추가골. 강윤석이 받아서 넘겨주죠. 강윤석이 완전히 한 선수를 브로커사이드 정확하게 구석으로 찌르면서 네, 멋진 2대1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열렸어요. 김상우! 리바운드 나왔어요. 신상훈! 자, 떨어졌어요. 그렇죠. 김상욱 들어갑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동료 있어요. 그렇죠! 와, 골 선언 되지 않았어요. 백헤드샷 이동구! 슛! 이총민입니다. 골! 세 번째 골문을 엽니다. 이총민! 자, 김상욱 뒤쪽으로 다시 김상욱에게 이게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골대를 포스트를 맞고 나왔고 이어서 이총민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첫 홈경기에서 또 득점! 이총민의 골 또 한 걸음 달아나는 이찬한양입니다. 스코어 3대0. 후지사와 요시 네, 후지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열렸어요. 전정국 기회가 됩니다. 떨어졌어요. 후쿠지 타카. 아, 앞에 떨어졌는데요. 키에 맞으면서 굴절이 됐네요. 네. 김상욱, 신상훈, 이총민. 김상욱! 맞췄습니다. 이번엔 김상욱의 차례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신상훈 공간에 김상욱에게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피어드에 놓쳤던 시즌 첫 골을 이렇게 가져오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좀 위험했는데 네. 좋았어요. 김건우 일어났고 김건우! 김건우! 후쿠지 유타카가 막아냅니다. 후지사 감독에게 인정받았다고 네, 판단이 되네요. 네. 오늘 뭐 여러 장면에서 아이스박스 내에서의 문진혁 선수의 기준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총민 돌아서서 줍니다. 떠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들어갔습니다. 또 한 골. 이총민 그리고 떠올랐거든요. 자, 주심은 비디오 리뷰를 선언했어요. 네. 자, 여기서 위쪽에 지금 맞고 떨어지죠? 네, 아, 마지막 터치는 신상훈 선수예요. 네, 골로 네. 인정됐다는 최종 판정이 그렇습니다. 발표됐습니다. 위쪽으로 올려야죠. 그렇죠. 송영철 잡아냈고요. 30여 초 남아 인사 필요합니다. 자, 제치고 신상훈! 신상훈까지! 골 가세합니다!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아, 신브라더스네요. 죄송합니다. 완성을 시키는 그렇습니다. 신상우 선수의 추가골입니다.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신상우. 버저가 울리면서 안양 홈 개막전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 이찬양입니다.